그죠? 빛과 빛 광명체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궁창, 그 사이에 내가 이제 사는 게다 채워넣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 땅, 바다 구별하시죠. 그 속에다가 이제 동물과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서 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탄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게 되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죄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추방을 하시죠. 추방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또 자비가 있으시니까 가죽 옷으로 이렇게 입히십니다. 갈아입히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제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따라서 이제 인류 역사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왕으로 모시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이 바로 이 아담, 그 에덴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인데 이 반역 사건이 똑같은 반역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똑같이 재현이 되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리고 우리의 순수함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섞여 버리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추방당하고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냐? 바로 이것은 믹스예요. 그냥 이방인들과 그냥 온갖 잡종들이 섞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이 시대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노아의 가족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노아와 이 방주,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흩어버리시죠. 흩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편만하고 그래서 세상을 다 정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그리고 하늘에까지 닿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계속 무너뜨리게 되고 이렇게 흩어버리게 되죠. 언어가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다 여기 등장하는 이제 네 명의 인물들은 예수님에 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히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겠고 이삭이 등장하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란 말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이제 뜻이 뭘까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는 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다 누구를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자다 뭘 공급해요?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이제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이삭의 사건은 구약의 아주 강력한 튼튼한 기둥이라고 보고 있어요. 복음의 기둥이죠. 복음이죠. 그리고 신약의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돼. 드디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의 개인이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죠.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죠?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야곱에 와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두 부족이 이제 나오게 되고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씨름하면서 절름발이가 되죠. 그죠? 이 절름발이라는 뜻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그 비슷한 점, 뭐 구속사적 예표의 뭐 1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함, 예, 플러스라는 더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더함,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연결한 이야기가 되죠. 예? 요셉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아담은 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아벨은 이 아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시덱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모세는 선지자로서, 또 다윗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다른 이름이 사브낫 바데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네. 이 요셉의 이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이 뭐냐면 비밀을 드러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양치는 자였죠. 예수님은 목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자였어요. 형들의 잘못을 막 드러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추내죠. 야곱은 특별히 이제 요셉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게 됩니다. 자, 너무나 같은 비슷한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죠. 그죠? 이 채색 옷은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아들한테 주기도 하지만은 뭐냐면 구벨의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구벨. 얘는 다르다. 얘는 특별하다. 특별히 사랑받는 자다.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채색 옷을 많이 입히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13장 18절이라든지 뭐 사사기 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8절하고 사사기 5장 30절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그의 말로 인해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37장이나 37장 4절, 뭐 5절, 8절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셉의 인격을 굉장히,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인격을 미워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많이 미워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그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미워한 거죠.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100가지 정도가 된다니까 뭐 거의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세겜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세겜이란 뜻이 어깨란 뜻이에요.
으깨, 세켐, 으깨라는 뜻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면, 이제, 으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으깨가 바로 세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든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그 단어에서 우리가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예수님과 비슷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과 요셉은 둘 다 예, 당시 노예가 팔리는 가격에 팔렸어요. 요셉은 30, 예수님은 30에, 요셉은 20에 팔렸죠. 자, 그리고 뭐 거짓 말로 다 고발을 당하고요. 그죠? 그리고 두 명의 다른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죄인이 둘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죄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죠. 둘 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굉장히 높임을 받았죠. 두 분 다. 그리고 모두 자신을 팔아버린 자신에게 죄지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분 다 이제 옷을 다 뺏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옷으로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과 네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